대표를 홍영영을 찍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은 내가 뭐 정치를 한다니까 사람들은 내가 하늘에서 왔느냐 안 왔느냐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건 신경 쓸 것도 없어. 좋은 정치는 여러분들이 이 정치라는 뜻을 잘 몰라요. 정치가 뭐냐고 그러면 서울대생들도 제대로 답을 못해. 이제 확실한 답을 알려줄게. 정치가 누가 뭐냐 그러면 반드시 알려줘요. 에? 알겠어요? 네. 내가 말해주는 거는 전부 정설이야.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는 전부 가설이야. 정치란 뭐냐? 갈등을 해소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갈등. 인간의 갈등을 없애 주는 거야. 아니, 빈부 간에 가난한 자와 부자 간에 갈등이 있어 없어요? 근데 갈등을 없으라고 요 정치인을 뽑았어. 맞아, 맞아. 이 사람들이 갈등을 없앴냐? 빈부 간의 갈등을 없앴냐? 판사, 검사 뽑아주니까 빈부 간의 갈등을 없앴는데 기여했냐? 부익부 빈익빈이야. 유전무죄, 무전, 유전무죄고 유전, 무전유죄야. 이거 만들어냈어. 똑똑한 사람들 뽑아줬더니 뭘 만드느냐? 여러분 모르게 갈등을 더 만들어놔버렸어. 맞아, 맞아요. 갈등. 정치라는 거는 갈등을 해소해주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야. 그러면 이 갈등은 뭘로 해소하느냐? 응? 국민 배당금으로 해소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정치는 뭐야? 국민 배당금이지. 맞아, 맞아요. 이게 방정식이야. 이게 수학 공식이에요. 맞죠? 네. 정치는 뭐냐? 국민에게 가야 될 돈을 배당해 줘라. 왜 누가 떼먹느냐? 왜 누가 뭔데 판공비를 그렇게 몇십억씩 쓰냐? 왜 국영기업체 이사로 농공행상으로 백그라운드로 내려와서 6개월 있다 나가면서 30억에 퇴직금을 가져가냐? 그래가지고 국영기업체를 빚더미에 완전 놓느냐? 맞아. 나는 대한민국 정부만큼 기마이가 좋은 정부는 못 봤어. 1년에 정당 지원금이 500억이야. 정당에는 10원도 안 줘야 돼. 맞아, 맞아요. 아, 저거가 당비 받아가지고 당비 받아가지고 선거해야 돼. 맞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다 왜 국가에서 1년에 500억을 주냐고. 500억이면 큰 대기업에 1년 세금이야. 그걸 갖다 앵겨줘? 정신 나간 정부가 아니고 뭡니까? 서울시 버스 조합에 3,600억을 주고 6대 도시의 버스 회사에다가 얼마 줘요? 서울 6대 도시 버스 회사에 전체 지원하는 게 약 7천억이야. 그러면 1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버스 회사 임원 네 사람은 전부 그 사장 가족이야. 연봉이 20억씩이요. 그런데 버스 회사 운전수 월급은 연봉이 4,500만 원이야. 그러면 그 돈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맞아요? 그 국가에서 그걸 지원하면 됩니까? 버스 회사들이 자기 회사가 더 서울시의 6대 도시의 시장한테 자기 지원금 더 많이 받으려고 로비하고 다니는 게 일 아니겠어? 나는 국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는 이런 집단이 대한민국에만 있다는 거 내가 기가 막혔어. 내가 왜 여러분의 갈등이 생기냐? 이 갈등의 원인이 뭐냐? 투표를 여러분이 잘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의 부자지 간의 갈등. 맞죠? 부자 갈등. 또 부자 갈등이 두 번째 부자 갈등이 있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 이거는 부자와 가난한 자. 맞아, 안 맞아요?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부자 갈등하고 부자 갈등. 발음이 다르죠? 네. 이런 갈등, 부부 갈등. 다 돈 때문입니다. 네. 이게 뭡니까? 에? 이게 온 세상이 온통 부자재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부모가 병원에 가 있는데도 자식이 갈등. 그렇잖아요? 부모가 오래 살까 봐서 갈등. 맞아, 안 맞아요? 왜 갈등이냐? 엄마를 보고 싶긴 한데 엄마가 한 달에 내 돈에서 100만 원씩을 생활비를 보태줘야 되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엄마가 30년 살면 30년을 대줘야 되는데 30년 동안 대줄 마누라가 없어. 마누라 시비 걸어서 안 걸어서. 당신 어머니는 죽지도 않냐고. 그러면서 신랑은 장모는 왜 죽지도 않냐고. 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갈등이야, 갈등. 맞아, 맞아. 이걸 국가가 국민들의 이러한 갈등을 배당금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정치야, 이게.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의 꼬락선일을 보니까 배당금 주기는 다 틀렸어요. 맨날 자기들 챙길 돈이 부족하다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청구해. 맞아, 맞아요. 가부를 해간단 말이에요, 가부를. 이런 실정이야. 지방정부는 채권을 막 찍어대, 몇 조씩. 채권을.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마구제비식 지자재 적시 없애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치란 뭐냐? 국민의 갈등을 없게 해주는 거야. 맞죠? 네. 갈등을 없애려면 뭐야? 국민 배당금을 줘야 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만병통치야. 알겠죠? 네. 대한민국에서 허경영의 국민 배당금을 조롱하는 자 저주받을 것이야. 허경영의 국민 배당금은 국가혁명당이 존재하는 이유야. 맞죠? 그래서 이렇게 5,000명이 강의장에 5,100명이 모였다가 갑자기 재받달다가 깨를 써가지고 석가모니 망신시키느라고 5,100명 중에 100명만 남고 5,000명이 싹 달아난 사건. 석가모니가 최고로 망신당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과 또 하나 있죠? 순다리 사건. 아, 석가모니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벌려서 석가모니 침대에다가 여자를 죽여가지고 갔다가 딱 밑에다 묻어놨어. 덮어놨어. 그래놓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저 우리 삼촌이 말이야 여자를 죽여가지고 말이야 저렇게 여자를 좋아하는데 저런 사람이 무슨 부처냐. 정신들 차려라.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아,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니는 그건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아니 삼촌 침대 한번 뜯어보세요. 딱 뜯으니까 시체가 나와. 처녀를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그 밑에 누워있어. 그 누가 했어? 누구한테 덮어씌웠어? 정말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어? 부처도 부처이면서 부처가 아니야. 부처이면서 부처 아닌 신이냐. 맞아,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처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이면서 그 자가 또 부처가 아니야. 사람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야? 아니, 사인 비불, 어? 사불 비불 신이출, 뭐 똑같은 말이야. 무슨 이해가죠? 이자가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신인이 온다 이 말이야. 지금 여기가 석가모니 일이지만은 석가모니 일이지만은 엄격히 따지면 석가모니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이 불교를 믿는다면 그 그들이 믿는 신이 와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 내가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모든 종교에서 바라는 자가 여기 와 있는 거야. 근데 이 신인이 이런 사람 옛날에 3000년 전에 일어난 이런 사건이 지금도 벌어져가 되겠습니까? 유튜브 시대가 아니면 내가 명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내가 유튜브 시대에 한반도에 온 거예요. 자.